방법! 이렇게 응원할 때 꼭 먹어야 될 음식. 예. 간단하죠. 맛보고 사세요. 맛없으면은 안 팝니다. 예. 그만 안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든 이제 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신우님이 왔는데 승부는 끝난 것 같아요. 맛없으면 안 판다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 맛없으면 안 살래 진짜. 맛없으면 안 살래. 식었을 때가 특히 더 맛있고요. 네. 식었을 때. 요건 식었을 때요? 네, 식으면 더 맛있다는 영월서부 시장의 닭강정. 식으면 더 맛있다는 게 신기한데요. 보통 닭강정 하면 뭔가 이렇게 발라내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순살 닭다리살이고요. 예. 100% 국내산입니다. 닭뼈도 있는데 닭 다리살만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네, 그렇죠. 닭으로 다리살이 더 부드럽고요. 네. 갈비살은 터벅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부드럽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부드럽고 네. 더 맛있어요. 닭다리가 식감이 달라요. 왜냐면은 사위와도 닭다리살 하나 쭉 뜯어가지고 사위 먹으라고 그렇죠. 주잖아요. 그 좋은 것만 쓰네, 좋은 것만. 그렇죠. 닭은 다리죠. 네, 진짜 닭다리살만 쓰고요. 카레가루, 후추로 밑간을 합니다. 온도는 180도에 10분 정도 바싹 튀기면은 1차 닭튀김 완성. 저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 비법 소스 넣고 한 번 더 볶아내면은 둘이 먹다가 둘이 원하다가 하나 먹고 죽어도 모를 그런 닭강정이 완성됩니다. 근데 닭강정도 이렇게 따뜻할 때 막 만들자마자 더 맛있지 않나요? 식었을 때는 둘 다 맛있어요. 쫄깃한 맛이 더 강해요. 네, 정답입니다. 네. 지금은 부드러운데요. 몸에도 좋고 많이 좀 드세요. 닭이 몸에 좋아요? 네, 저희 닭은 지금 한약재를 넣어서 이렇게 소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헛개, 홍합비, 뽕나무 보약이네요. 네, 몸에 좋은 한약재로 뽑아낸 육수를 베이스로 각종 양념을 대해 닭강정 양념을 만드는데요. 한방 백수급이네요. 네, 진짜로요. 가격도 착해요. 싸네요. 예. 네. 굉장히 겸손하네, 가격이. 그러게, 겸손하죠, 그렇죠? 진짜.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은 영월 서부시장 닭강정과 함께 대!